이것도 충격이네요.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좀 많습니다. 대표팀에서 4강전 전날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 준결승 전날 저녁 기자자리에서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다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 마침 손흥민의 손가락에 붕대가 심상치 않았고요. 영국 데일리메일, 손흥민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이강인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말다툼은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매체들도 취재가 됐습니다. 진실은 이랬다는 거예요. 요르단전 전날 저녁 기사 후 이강인, 설영우, 정우영 등 이 젊은 선수들이 휴게실에서 탁구를 했다. 그러자 캡틴 손흥민이 자중하고 컨디션 관리해라. 중요한 경기 전날 아니냐라고 하자 왜 간섭하느냐라며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자 이강인이 주먹 다툼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강인이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앞장서서 잘 따랐어야 되는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죄송스럽다. 앞으로 형들 잘 따르겠다. 뭐 이런 사과문인데 사실상 의혹들을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대표팀의 기강은 어디 갔었던 거며 감독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지고 나서 안 울었던 적이 없거든요. 탈락이 예. 확정되면 무조건 항상 울면서 그 지나친 엄청난 승부욕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울지 않는 모습, 약간 허탈해하는 모습 보면서 팬들이 손흥민이 왜 안 울지? 뭔가 다른 감정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저 갈등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손흥민 생각이 선수가 있고. 락커룸으로 퇴장하면서 이강인을 쳐다보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감독에게 미리 얘기를 했는데 감독이 또 그걸 거부했다부터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데 좀 축구협회에서 이거를 좀 흘린 게 아니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관해서 국민적 비판이 높고 또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괜히 선수들 간의 갈등을 좀 이렇게 흘림으로써 이런 본질을 좀 흐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선수들은 글쎄요, 뭐 이강인 선수 어린 선수가 치기어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 감독 선정 과정, 불공정한 계약 이런 것들,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으로 다시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독이 저걸 또 그냥 두었다. 형들 선수들이 이강인을 좀 빼달라라고 하자 그걸 또 묵인했다. 주먹 다툼까지 했다면 감독은 뭐 했냐? 이런 비판론이 결국은 감독에게 제기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일단 이번 아시안컵은요.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안에 한 3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파, 해외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강인하고 손흥민 나이 차이가 9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선수들이 있다는 거고 또 이 젊은 선수들 중에는 해외에서만 운동을 한 선수들은 또 국내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정 대립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좀 추스려야 하는데 그날도 아마 이전부터 있던 감정이 좀 폭발했다고 봅니다. 저녁을 먹는데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니 저 뭐지 우리가 이거 저녁을 먹는 것은 같이 단합을 강조하고 컨디션 조절하기 위한 건데 왜 탁구 치러 가냐? 그러니까 왜 간섭하냐? 거기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야, 근데 그 형한테 주장 형한테 간섭하냐? 이건 좀 그래서 이제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사과한 이유가 있었군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고 이강인이 거기서 이제 주먹을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이 막 말리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어서 손가락 오른쪽 두 손가락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손흥민, 이강인 경기력이 다 나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요르단 그 경기 보면요. 전에 이제 호주 경기에 할 때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12번 패스하거든요. 요르단한테 3번밖에 패스 안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아, 내가 패스해주면 그 손흥민 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골인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뭔 축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르단 전날에 이제 고참들이 나이 먹은 고참들이 크리스만한테 가서 내일 우리 저 뭐 게임 잘하려고 하면 이강인을 제외시켜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크리스만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고. 그 크리스만은 왜 지금 집에 있는 겁니까? 미국 갔죠. 그래서 전략강화 회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귀국한 다음에 뭐 분석하겠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놓고 미국 가버렸어요. 아마 오늘 전략강화 회의 할 거예요.
네, 미국에서 화상 채팅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지금 뭐 팔자 좋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예.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를 못 하지만 적어도 크리스마노는 유학금이 얼마인가 상관없이 전 분명히 경기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노를 데려올 때도 크리스마노 감독을 데려올 때도 그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뭔가 검증이 안 되고 그런 반대 목소리도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회장인 정몽규 회장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고집을 부려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노뿐만 아니라 회장, 임원진 다 사퇴하라. 이게 축구 팬들의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정몽규 회장이 뭐 저럴 줄 알았겠습니까? 크리스마노이 왜 집에 있는 건지 아시는 분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사에도 안 나와서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